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연주곡의 맛을 내려면 이것부터. 아우, 밋밋해 죽겠어. 아주 그냥 간이 하나도 돼 있지 않는 국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내 연주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댓글로 와, 제가 그래요. 아주 맹탕 콩나물국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참 맛이 쫙 나야 되는데 나지 않는다. 그런 연주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를 넣으면 맛이 좋아진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색소폰 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내가 텅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비브라토를 잘하고 있는지, 끄미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또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여기다가 애드립 넣으세요, 여기다가 뭐를 넣으세요 해도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연주곡의 맛을 내려면 밴딩, 스쿱, 애드립, 꾸밈음, 비브라토, 뭐 칼톤, 그쵸? 뭐 리듬에 대한 변화, 여러 가지 해가지고 연주곡을 멋있게 맛을 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되려면 내가 기본적인 것들이 다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들이 다 됐다라고 내 스스로도 느끼고, 또는 어느 누가 봐도 기본기가 너무 잘돼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면, 그 다음에 연주곡을 내가 맛을 내겠다 그러면 끄미문부터 마스터하시고, 그 다음에 끄미문이 잘 되면 비브라토랑 끄미문으로만 해도 맛이 바뀔 거예요. 절대 밴딩, 스쿱, 드랍, 칼톤, 서브톤 이거로 맛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완전 뒤에 있는 애들이에요. 끄미뭄 테크닉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거, 비브라토 이걸로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다른 것들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로 먼저 맛을 내자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은 그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셔야지 되는 게 우선인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끄미뭄, 비브라토 그것부터 마스터. 연주곡을 멋있게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멋있게 하고 나서 그거를 약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응어응어응어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맛을 내주는 건데, 그런 테크닉적인 거 어려운 건안 하려고 맨날 입으로만 응어응어응어응어 누가 잘한다고 절대 안 해요. 그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에이 저거 그냥 뭐 겉멋만 내려고 하냐, 순 엉터리야 이럴 거예요. 딱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죠. 말은 안 해요. 형님 잘하십니다. 누님 잘하십니다.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밴딩, 스쿱트라. 이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앞에 것들을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그것들 하기 위한 텅깅 연습, 테크닉적인 연습, 기본 호흡 연습, 이런 것들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연주곡에서 조금 더, 맛이 날수 있게, 그런 기본 순서대로. 그렇게 연습을 해보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좀 맛내는 연주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좀 냉정하셔야 돼요. 내가 잘한다고, 내 스스로가 내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5년이고 10년이고. 아시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연주곡을 멋있게, 아주 맛깔나게 연주가 되려고 그러면 기본부터, 기본이 잘 되신 분들은 끄미문 비브라토부터 연주곡에 많이 적용하셔가지고 연주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색소폰 학교에 다양한 교재, 악보집 많이 만들어놨어요. 위쪽에 네이버에다 검색하셔서 주문하셔도 되고요. 위쪽 연락처로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